영등포구는 오는 7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방기동대 운영, 재난치약시설물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영등포구는 4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부서 직원들과 태풍 및 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본격적인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재난 임무 숙지, 시설물 담당자 정위치 근무, 재난 발생 시 상황보고 철저 등 사전 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했습니다. 특히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4일과 5일 이틀간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방제시설의 가동 상태를 살펴보고 재난 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태풍 발생 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. 이재민 발생 시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, 재해물품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.